경찰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농성자 4명을 기소하면서 03시 정각에 경찰 특공대 버스에 탑승한 후 03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뭔 신나가 몇 통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락하는 것 같아요. 빨리 쏴! 이명렬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화가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앞서서 잠깐 뭐 영화 예고편을 보셨는데 오늘은 두 개의 문 홍주효 감독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 네,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새 이제 두 개의 문이 사실 SNS에서 굉장히 큰 호응들을 얻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좀 SNS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트위터 계정을 가진 지. 근데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보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개봉이 되기도 전에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분들까지도 영화에 대한 기대나 이 영화 꼭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사실 좀 초반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3년 동안 어쨌든 맺혀있던 풀리지 않았던 감정의 매듭 같은 것들을 풀고 싶은 분들이 제작진만큼 뜨거운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쵸. 영화에 대한 어떤 감상평도 되게 감사하고, 근데 동시에 영화를 떠나서도 용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반갑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뭔가 같이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사실 좀 많은 기운을 얻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뭐 시작을 하면서 SNS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제였나요? VIP 시사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배급위원분들. 근데 SNS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834분이었나요? 네. 네. 네,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뭐 굉장히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가 극장 개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급에 필요한 재정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 마련을 위한 후원인분들로서 배급위원분들의 모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급위원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메일을 적어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사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가까이 계시고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을 넘어서서 용산 참사 진실규명 돼야 되고 이 영화가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부족한 재정 마련이라는 것들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급위원분들이 정말 제작진이 바랬고 지금까지 유가족분들이 바라고 계시고, 2009년 1월 20일 상처받은 사람들, 충격에 휩싸였고 지금까지도 뭔가 염원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라는 생각이
뒤늦게 더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834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네. 그 숫자 안에 담긴 이분들의 되게 뜨거운 마음 같은 것들이 애초에 저희가 출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무흐타죠. 네, 그 뭐 물론 영화는 사실 몇만 뭐 몇십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800명이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800명이 배급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뜻을 같이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든든한 후원자들을 엄청난 거죠. 같은, 예. 네. 어제 시사회 현장에서도 배급위원의 어떤 역할, 미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건 SNS를 통해서 두 개의 문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용산 참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여러 방면으로 알리기 그리고 극장에 아는 분들을 네. 모시고 와서 같이 영화 관람하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박수로 유쾌하게 할 수 있다. 10만 가보자 뭐 네. 이런 분위기이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 다큐멘터리가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비판을 담고 있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극장 개봉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1만이라는 숫자 정도가 가장 최고의 네. 흥행 스코어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8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뛰고 계신 건데 네. 예, 감독 아니면 제작자 아니면은 네. 배급사가 뛰는 것에 수십 배의 힘이 발생하는 것이고 1만 그 이상의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감독의 네.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두 개의 문에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을 뭔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뭐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두 개의 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차가운 시선에서 뭐 용산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영화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많은 뭐 공감이 가기도 하더라 뭐 이런 류의 감상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용산 참사를 다시 알게 됐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차갑게 중립적으로 보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전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용산 참사의 진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네.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진실을 알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통하지 않았고 특히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용산 참사가 어떤 방식으로 네. 해석되고 단죄되는지 그래서 농성 철거민 분들이 지금까지도 감옥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아는 진실이 사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은폐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난 그쵸, 3년 전에 어떤 사건이다 라는 네.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고 그리고 네. 국가로부터 당해왔던 어떤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100분 동안 두 개의 문에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극장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우리가 그간 당해왔고 우리의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은폐됐는지 네. 그것들을 보시고자 극장을 찾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좀 의외의
예상과 다른 어떤 장면들이 전개되는 걸 보시면서 아, 두 개의 문이 생각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경찰 특공대의 육성이라는 네네. 것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날의 진압이 경찰의 안전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진압이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입증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민의 육성보다는 예상치 못한 경찰의 육성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이 재구성되다 보니까 새로움과 낯설음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차오르는 감정을 이렇게 좀 누르면서 네. 백분을 견디기도 하고 네.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영화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너무 차갑고 냉정한 영화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이런 좀 극단적인 평가 감상평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사실 만드신 감독님의 입장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석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면들을 사람들이 네.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기도 하니까 네. 네. 사실 뭐 그걸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 의도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명징한 사건이어도 네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내적인 갈등을 하는 주체를 마주하게 되면 네네. 그 갈등에 감정 이입이 되기도 하고 또 튕겨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거는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보통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들의 어떤 사연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하고 그런 지점으로 두 개의 문도 3년 전에 네. 벌어진 참사이지만 다시 이걸 3년 후에 봤을 때 관객분들한테 좀 다른 시선으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견디기 힘든 필름들이지만 네. 그 안에서 좀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고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까지가 저희의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석해 주시는 게 네, 네.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평가가 이렇게 한편으로만 일관된 것보다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게 네.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이맘때쯤 딱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제목이 두 개의 문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좀 네.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영화 전편을 보시면 네네. 또 각자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해석도 정말 다양하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감상평을 통해서 두 개의 문 제목은 이러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출발했던 모티브는 그 진압경찰이 옥상 막루에 도착했을 때 크레인을 네네. 통해서 컨테이너에서 네네. 내렸을 때 막루가 지어진 옥상으로 건너가야 했었어요. 네. 건너갈 수 있는 출입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창고로 쓰이는 막힌 문이었고 하나는 막루 농성자들에게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열린 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어디로 들어가야 막루로 진입할 수 있는지조차 경찰 특공대가 몰랐어요. 작전 전에. 네. 그래서 현장에서 우왕좌왕했었죠. 그래서 출입문도 퇴로도 정확히 건물 구조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긴급하게 투입되고 시간을 다투면서 무조건적인 진압 그 진압 작전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네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우발적이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네. 그들이 투입됐구나라는 생각에 저희는 철렁했었고 네.
그래서 다큐 제목으로까지 정하게 됐는데 네.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아 처음에 어떻게 그 용산 참사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사건이 있던 당일에 이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잊고 있었거든요. 용산을 지나면 아 뭐 예전에 저기 이렇게 됐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하고 뭐 아 저기 분향소가 있었던 곳인데 뭐 이런 이 정도의 생각만 할 뿐이지 사실 뭐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진 않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압하고 있는 작전들을 보여주는데 막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 어떨까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3년이 지났으니 뭐 마음속에도 없어졌고 머리에도 없어졌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또 다시 알려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용산 참사 이후에도 충격적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은 지금까지 네.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용산 참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오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근데 누구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충격적인 이미지와 충격적인 네.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돌아보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사건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그날 현장에 저희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죽음의 공간인 그 남일당을 네네. 많은 분들이 다시 생명의 공간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다른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6월경에 2009년 6월경에 현장에서 같이 미디어 활동가들 문화예술인들과 아예 터를 잡고 같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뭐 용역, 경찰들의 폭력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날그날의 어떤 영상들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싸움이 장기화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건 법정에서 용산이 다뤄지는 방식을 보면서였어요. 법이라는 게 법치라는 게 농성자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화염병을 소지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찰들이나 용역들을 향해서 던진 이 행위 자체가 그 모든 결과, 참사라는 모든 결과에 마치 원인인 것처럼 법정에서조차 그게 법 논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문들이 닫혀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을 조금 멀리하기도 했고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돌파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진행이 됐었어요.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한 10편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돌파구가 없으면서 어떻게든 이걸 좀 응축해서 다시 사회에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만화 작가들은 만화책을 그리고 뭐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그리고 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서 용산을 알리는 노래를 계속 한다거나 그 중에 저희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두 개의 문이라는 컨셉의 다큐가 처음으로 고민이 됐던 건 법정에 선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 특공대의 육성 현장에서 방청석에서 들었을 때였어요. 그냥 경찰의 어떤 그 짜여진 각본대로 말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는데 아주 찰나적으로 뉘앙스로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네. 내적 갈등을 하고 있거나 개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이 져야 될 책임과 개인이 져야 되는 책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야 될까라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느끼면서 아 이것도 먼 훗날 진실 규명이 될 거고 진상 규명이 될 텐데 그 가운데 용산 참사의 어떤 진실의 여러 퍼즐의 조각이 있다면 네. 이것도 하나의 조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법정 현장에서 들었던 거죠. 그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 듣기로는 처음 위키트리를 만들게 된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생기게 된 것도 이 용산 참사를 보시면서 네. 대표님이 처음 생각하게 네.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아, 그 얘기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 김진숙 지도위원을 내려오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SNS를 통해서 또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모여주신 많은 시민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문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 네. 오히려 또 아,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그런 아 이게 SNS가 있으니까 좀 빨리 퍼지긴 하네, 막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다큐멘터리 작업 다섯 번째인데요. 이렇게 네.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한 건 지난 그 극장 개봉을 했던 종로의 기적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참사 이후죠. 네네. 그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건 그 140자 안에 네. 각자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들을 서로 확인하고 소통이 네. 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요즘 되게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예. 어떤 부분에서는 SNS의 뭐 거품? 뭐 네네. 이런 이야기도 몇 번의 계기들을 통해서 네. 고민되어야 하는 어떤 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그쵸. 트위터 상에서 이게 단발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소설을 네. 이어쓰기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네.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빠르게 전파되고 또 피드백들이 빠르게 소통되는 네. 걸 보면서 예, 신비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도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한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더 많이 뭐,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두 개 분의 마치 홍보사인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다들 홍보 마케터들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많이 아마 알려주시고 주변에 이제 손 한 번씩 잡고 가서 더 많은 곳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고 이제 그 이 영화가 김일란 감독님하고 함께 이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두 분 다 연분홍 치마라는 그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네. 좀 길죠.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같이 작품을 만들게 되셨는데 그 감독님 어떤 분이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좋은 분이신가요? 네. 매우 좋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특히나 뭐 제가 막 예술을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각자만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생각하는 바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에서는 그 김일란 감독님과 홍주 감독님의 생각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나요?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집단이기도 한데 네.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예요. 네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주요 활동 중에 하나지만 그쵸. 다른 방식의 또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예술가라는
호칭이 사실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네네. 저희는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고 네.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고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다라는 정체성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네. 다섯 편의 다큐멘터리 모두가 어떤 소재를 정하고 네네. 기획을 하고 취재를 하고 이렇게 네네. 제작되는 그런 과정 이전에 네. 저희는 다섯 편의 다큐가 모두 현장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큐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졌던 어떤 느낌들을 그 현장에서 계속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보통 뭐 수다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품 기획에 딱 들어갔을 때 사전에 좀 이렇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해야 네.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9년 동안을 붙어서 친구이자 애인이자 가족처럼 지내왔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향이 여성주의라는 지향이 분명히 네.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태도나 감수성,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9년 동안 서로 맞춰온 거 플러스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면 비슷하게 반응하고 네네. 그래서 말씀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 작가와 작가의 공동 연출 네. 보통 그렇게 뭐 극영화나 이런 네네. 부분에서 각자의 세계와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작가 네. 세계가 부딪힌다 그런 설정 자체가 조금 저희랑은 프로세스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기반이 다르고 근데 하지만 이제 다큐가 워낙에 밀도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서로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누굴 믿고 가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토론과 서로의 의견 교류들을 가지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이를테면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섯 명이 지금까지 다섯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다섯 네. 편 모두 저희가 다 스텝이었거든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마치 로테이션 하듯이 돌아갔었고 이를테면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출은 김일란, 홍지유 이렇게 네. 공동 연출로 되어 있지만 저희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표현됐던 이혁상 감독 네. 종로의 기적을 연출한 이혁상 감독이 없었으면 네. 이렇게 밀도 있는 어떤 편집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집중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스릴러물처럼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편집이었다라는 평은 이혁상 감독이 들어야 되는 평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두 활동가에게 두 네. 개의 문을 만약에 소개하라고 해도 저랑 네. 별로 다르지 않게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을 떠나서 다섯의 작품이고 연분홍 치마의 작업이었고 서로 연출이 아닌 작품에 대해서도 연출이 맡았던 그 고민에 근접하게 서로 공유가 되어 있다라는 게 예.
잘 이해가 오히려 안 되시려나요? 아니에요. 뭔가 네. 굉장히 그 끈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네. 간에 굉장히 네, 호흡이 잘 맞는다는 네.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아, 뭘 그렇죠. 원하는지 대충 알겠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연인이자 가족이자 친구라는 네.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 방송은 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영화의 스틸컷 몇 장을 좀 살펴보면서 영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포스터죠. 네. 이게 뭐 강렬해요. 이 포스터가 진짜 강렬한 거거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되게 처음에는 좀 경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아 저 사람들이 저걸 쓰고 저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포스터였는데 이 포스터에 담긴 의미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좀 영화의 컨셉이 네. 경찰 특공대의 어떤 육성, 그들의 증언, 그걸 통한 어떤 사건의 재구성이었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경찰 특공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어떤 네.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었고요. 그게 용산 참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경찰 특공대는. 근데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다? 아 그래 맞아. 저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 중에는 가해 행위를 했던 그 경찰 조직의 그 일원들이 있었지. 그래 저들도 역사적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좀 오랫동안 포스터를 네.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포스터고 이게 이제 두 개의 포스터였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 아 이거는 노순택 사진작가의 네. 사진인데요. 네네. 그날 현장에서 지금 여기는 그 망루가 세워졌던 건물 반대편 대로변 반대편에 네. 통행을 이렇게 차단하고 있고요, 경찰이.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농성 중인 철거민 네. 분들의 동료 분들이세요. 이게 아마 다음 사진인가 사람들이 나오나요? 아, 이거구나. 근데 네. 원래는 아까 그 사진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농성 중이었던 동료분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네. 많으셨죠. 네. 좀 다른 프레임의 컷이 있는데요. 네네. 그냥 길 건너편에서 네. 그쵸. 5층 높이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망연자실 그냥 옥상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꽁꽁 묶인 채로 네네. 그 몇 시간을 그 추운 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바라봤던 분들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던 시민이 출근길에 멈춰 서신 분들이 사진에 잡힌 게 있죠. 네,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네 이것도 노준택 작가님의 아, 사진이에요. 그 이건 당시의 이제 그 모습인 거죠. 네 진압 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컨테이너가 이제 경찰들이 타고 네, 갔었던 맞아요. 바로 그 네. 컨테이너인 거죠. 네 보니까 네 마음이 아프니까 다음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분의 작품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 네. 영화 본편에 담겨져 있는 장면 중에 한 스틸인데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 저는 아, 그 당시인가라는 네, 그 당시 네. 현장이고요. 그때 봤던 거랑 굉장히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 이것도 그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과 농성 철거민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출하셨는데 탈출하신 농성자분이 예, 불타고 있는 망루를 보시면서
이렇게 무릎을 치시거든요. 아, 예고편에 나오고. 네, 예고편에 나오고. 네. 이 분들을 바라봤던 경찰 특공대의 법정 진술이 본편에 담겨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예고편에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경찰의 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형태의 음성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진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예, 경찰 지휘부에서 현장에는 물포를 다 쏘라고 윽박 지르는 무전이 나오고 그거에 이제 답하는 무전이 이건 화학성이고 물론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 네네. 라고 답변하죠. 아, 이제 아, 이 사진은 어떤 거죠? 아, 이거는 그날 진압 작전이 두 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건물 1층에서 이렇게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지상조가 있었고 아까 컨테이너를 탔던 컨테이너조가 있었는데 이건 지상조의 장면이에요. 마치 그 모든 전쟁의 전술들이 그렇듯이 이날의 진압작전도 두 군데에서 동시에 공격해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특히 진압조 같은, 그러니까 지상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안전하게 이제 착륙할 때까지 분산시키는 농성자들의 어떤 시선을 분산시키고 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 들어가는 것처럼 했다 빠졌다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티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야 이제 농성자들이 여기에 쏠려 있을 때 컨테이너가 옥상에 착륙하는 참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경찰들조차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스로도 좀 그게 위험했다라는 것들을 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권의 문제였잖아요. 사실 그 막루에 오르기까지가 굉장히 자기의 살고 죽고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였는데 아마 뭐 준비가 조금 더 필요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명령을 하달 받아야 했던 경찰들도 괴롭지 않았을까 이 다음의 기억들이 뭐 그들도 완벽하게 자기들의 막 의지로 했던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는데 그 뭐 명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네. 진압 작전에서 마지막 그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몇 분 전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해요 이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소화기 불을 이제 간신히 끄긴 끄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즈음에 저게 지어진 지 몇 시간 안 되는 막루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공대가 그 육중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때로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막루 한 층이 이렇게 함몰되듯이 마치 무너질 것 같았다라는 경찰의 증언처럼 휘청할 정도로 함몰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추운 겨울에 난방용으로 가져갔던 세녹스 같은 것들이 다 흘러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이 유증기와 유독가스와 이걸로 정말 숨도 못 쉬고 현기증이 나고 그쵸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대단히 진압 작전이 힘들었다라는 증언들은 줄줄이 이어졌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불까지 한번 났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다시 2차 진입 을 위해서 막루로 뛰어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불과 한 2분 만에 어느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는 사실 짐작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훈련받은 특공대원들도 법정에서 그 공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훈련도 받지 않고
이런 진압이라는 것은 생전에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농성 철거민들이 그 겨울, 그 어두운 망루 안에서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지는 참 헤아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아마 뭐 용산 참사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때도 있을 텐데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사람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문을 보는 분들이 보고 나서 이제 약간 어디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이 사건의 증인으로 네. 이제 소환한다라는 표현을 어디에선가 봤는데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네. 이 화재 장면이나 이런 네. 것들은 정말 많이 노출이 됐었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누구든 그거를 계속 오랜 시간 안고 살아가기는 힘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목격하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들을 충분히 말할 기회도 없었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만약 그게 만들어졌었으면 2009년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채 법정의 문마저도 사법적 진실규명마저도 다 문이 닫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새롭게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체험하고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날의 진압작전을 세세하게 지켜보시게 될 텐데 네네. 그분들이 새로운 증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목격자라고 생각하고 네. 사회적인 어떤 재심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국민 배심원으로 그것이 기존의 법정이 아닌 다른 법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극장도 하나의 법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누구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드는 법정은 극장일 수도 있고 시청 앞 광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네. 목격자가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달라 배심원이 되어달라 네네.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지금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하셨대요. 그랬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좀 3인칭 시점의 작품인 것 같다고 왜 3인칭 시점으로 설정을 하신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이걸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개의 문에는 네. 나레이션은 없어요. 그리고 시점이라고 한다면 시점이 계속 조금씩 옮겨가는 방향을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1차적으로 말한 화자로서는 다섯 분이 등장하고 용산 참사 그 재판의 변호인 그리고 그 진상규명위원회의 대변인 그리고 초기 진상조사단, 민간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활동가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했던 칼라TV의 박성훈 씨 이런 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분 각각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했던 활동을 기반해서 하지만 저희가 좀 요청드렸던 건 최대한 좀 감정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관객분들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였기 때문에 감정을 좀 많이 절제한 상태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그 외에 나로
1인칭으로 발화하는 사람들은 경찰 특공대예요. 그래서 이게 농성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도 나오고 네. 그 농성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경찰 조직의 대원들의 육성도 나오고 여러 시점이 교차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는 저희가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감정이입이 되는 그 순간들이 네. 특정 누구에게 이입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에서 이 시각으로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후에 아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영화에서 좀 아 이런 부분은 영화에 잘 담겨서 괜찮았고 아 조금 더 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이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 이제 뭐 좀 부득이하게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신지 시간은 충분했고요. 네네. 제작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가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을 직접 만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어렵게 네. 어떻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네네. 제안을 했었고요. 하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더더군다나 이 작전에 참여했던 당사자 경찰들이 그 이후에 많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현재까지는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경찰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민으로 호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만 그들도 네. 자신의 이야기를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경찰 조직 자체는 별다른 희망이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을 시민으로 다시 소환해 냈을 때 네네. 변화 가능성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직은 그때는 어쩌면 네.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용산 참사잖아요. 네. 용산 참사인데 용산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네. 용산 CGV일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전 주로 이렇게 영화 보러 용산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곳이랑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이렇게 전자 거기 건물에 있는 네. 그 곳이랑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저는 가장 그 기억이 나는데 용산 그곳에서는 아직은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태죠? 아,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8, 네. 19일에 일반 시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화 관련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신 네네. 관객분들과 함께 두개문을 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아직 개봉관으로 확정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지금 SNS 상에서 네. CGV, 롯데시네마 네. 그리고 메가박스에 네. 직접 이렇게 멘션 보내기 운동을 네.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예, 두 개의 문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해달라. 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이 두 개의 문을 용산 CGV로 보내주세요 이거든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주에 네.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셔야 그 관객 스코어를 보고 네네.
이제 극장 관계자 분들이 네. 두 개의 문을 결정하실 수도 있고 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21일이 목요일 맞죠? 네. 네, 21일 날 개봉인데 이제 그때부터의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네네. 미루지 말고 이왕이면 개봉 첫 주에 네.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KTNG 상상마당 상영 일정이 공개됐다고 하네요. 아, 예. 21일 8시, 22일 4시, 13일 1시, 24일 4시 50분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방금 네. 두 개의 문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어쨌든 뭐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모든 것들을 다 담기에는 아마 좀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째 이 영화를 처음 준비하고 만들어 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 아마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좀 아 이 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제작도 가능했고 지금 이렇게 힘차게 배급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네, 네. 그리고 그쵸 두 개의 문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 화면들 이것들을 흔쾌히 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법정 자료의 쓰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줬던 많은 범대위의 활동가 분들을 포함해서 뭐 변호인단 네. 여러 동료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분들이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문 잘 되라고 흔쾌히 모든 걸 다 내주셨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급위원 분들까지 네. 그 열망을 보태주고 계시니까 사실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이미 형성된 것만으로도 네. SNS 뿐만 아니라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단초 하나는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2년 동안 거의 언론에서 사라졌던 용산의 이야기가 다시 기사화되고 다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의 기억을 네.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영화가 해야 하는 어떤 몫의 어떤 한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이 채워주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그쵸 근데 뭐 그래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욕심 같은 것도 네.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시사회 뒤풀이 자리에서 네. 지금 같이 배급위원회 기획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네. 활동가들 중에 한 분이 유가족 분이세요. 예, 정영신 활동가가 있는데 영신 씨가 했던 말이 사람들은 많이 웃고 박수치고 뭐 힘내자 이렇게 마무리 지었지만 좀 생각에 남는데요. 두 개의 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정권도 탄압이 더 세질 거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국면이 안 올 수도 있다. 오히려 더 탄압을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본인의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만기 꽉 채우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건 그거고 두 개의 문은 잘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참 뭐랄까 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또 근데 더 많이 잘 되면 또 다른 기회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네. 해보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 동안 그 굉장히 두 개의 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어요. 이후에 저희가 2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봉을 하면 또 영화로 만나뵙게 되겠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조명한 영화가 있으셨을 때 또 한번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혹은 그 용산시대나 뭐 이런 곳에서 상영하게 됐을 때 그 인형으로 또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극장을 찾아오셔서 두 개의 문을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NS를 통해서 용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모으고 다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해 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두 개의 문이 작은 기회가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극장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아직 모르는 분들한테 많은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장 밖에서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을 외치는 어떤 그런 판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얼굴을 서로 확인하고 예, 같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장면? 그게 두 개의 문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하지만 두 개의 문이 바라는 그 다음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